오늘 산행 버스는 운문역에서 인도를 따라 가지산을 올라갔다가 성남사로 내려오겠습니다. 운문역에서 가지산까지는 4.8km입니다. 운문역에서 가지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환경감시 초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운문역에서 가지산까지는 계속 인도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가지산 눈산행을 합니다.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오늘 또 잔설이 많고 산고대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운문역에서 0.9km 올라오면 산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3.6km 내려가면 성남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로 가도 되고 지름길로 올라가도 됩니다. 인도를 가지 않고 가파른 지름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눈이 점점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다시 또 인도길을 만납니다. 인도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다. 여기서 가지산까지는 3.8km입니다. 눈 밟는 소리가 뻐덕뻐덕하다. 가지산 정상에 하얀 눈이 쌓여 있다. 인도를 따라 가지산 정상으로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이 봉우리가 상운산입니다. 상운산이 하얗게 눈이 덮여 있습니다. 산고대에 덮인 등산길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인도 바닥에 눈이 팍팍 쌓였다. 야, 산고대 멋지다. 나무에 하얀 꽃이 피었다.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온 심불산과 영수산 명소입니다. 데크 전망대에서 쌀바위 구간은 언덕이기 때문에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눈이 정말 좋구나. 여기가 쌀바위 대피소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쌀바위입니다. 여기에는 조그만 쌀바위 표지석이 있습니다. 쌀바위 앞에 눈사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쌀바위에서 가지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부터는 아이젠을 착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지산까지는 설경이 아주 좋습니다. 와, 좋다 좋아. 쌀바위에서 0.6km 올라오면은 커다란 공터가 있는데 우측으로 가면은 학시미 계곡으로 갑니다. 하나의 봉우리로 오르고 있습니다. 소나무 이파리가 하얗습니다. 이야, 가지산 정상이 바로 앞인데 하얗게 눈이 덮여 있습니다. 저 멀리 가지산 정상이 보입니다. 가지산 정상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정상이 점점 가까워 갑니다. 가지산 정상이 바로 앞이다. 다 왔네. 다 왔어. 야, 가지산 정상. 드디어 가지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문산으로 가는 능선이 하였습니다. 저 멀리 우문산이 보입니다. 아, 멀리 보이는 게 천안산과 제안산입니다. 아, 저기는 심불산과 영수산이 희미하게 보이네. 저 밑에 있는 게 중봉. 은양읍이 보입니다. 서봉 능선길입니다. 오문산으로 가는 능선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봉에서 성남터널로 가는 능선입니다. 오늘도 영알팔봉 인증샷을 찍을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지산 정상을 뒤로하고 중봉을 거쳐서 성남산 정상으로 갑니다. 오늘은 가지산 눈 구경 왔는데 눈을 실컷 구경하고 내려갑니다. 중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봉에서 바라본 우문산 정면입니다. 데크 계단이 설치된 이전까지 내려왔습니다. 데크 계단을 내려갑니다. 산장 카페에 내려왔습니다. 눈이 녹아서 길이 진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남 터널로 가지 않고 성남사 주차장으로 갑니다. 야, 여기는 낭떠러지입니다. 와, 여기는 늑대바위다. 여기서 쉬어가는 곳이다. 성남사 주차장이 다가갑니다. 성남사 주차장에서 가지산 산행을 종료합니다.